주 신나. 지금 8kg거든요. 8.5kg. 저희 거 돌아오시는 여정 있으신 게 9kg까지니까 무게 꼭 잘 맞춰주시고요. 네. 내리셔도 칸초도 탑승권이 있습니다. 칸초. 이거는 6번 모으면 한 번 비행 무료라고 합니다. 칸초의 첫 비행. 일자로 됩니다. 이 상태죠. 버튼만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레이아웃 그 방송원장이 정한 것 같은데. 쉬고 있어요. 그렇죠. 갑니다. 무섭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왔어? 그냥 셀프로 찍는 거라서. 아, 셀프로 찍는 거예요? 네. 아, 우리 가게는 20년. 이제 이사 왔어요. 다른 데서 하다가. 모두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줄 알고. 벚꽃길이야. 여기 감귤 굿즈 팔거든? 이런 거 산초 사주려고. 산초야, 여기 왔으면 이 모자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뭘 많이 파네. 우와. 오빠. 밥. 이게 시그니처야. 오늘 먹어도 되지? 응. 나초는 활동 중. 아까 걷는데 꽉 찼나 봐. 초야. 초라. 무법자네, 무법자. 더 가면은 입구 나오지 않을까?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 흔초야, 천천히. 일단 가보자. 염소도 있다 그랬잖아. 하, 들판.
알만했어. 근데 오빠 들어올 때 걔 막 들어왔지만 다시 막 다잡았어. 어떻게 다잡게 됐어? 너의 배를 보고. 내 배를 보고? 근데 이런 데 다시 오지 말자 그랬잖아 나한테. 아니 그쵸. 그래도 오길 잘했지? 녹차 맛이야? 전망은 연속으로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하나도 반반에 나이 어 천이야? 맛있다. 한초야 기다려. 너무 맛있어서 배달까지 했습니다. 다 앞서버려서 나오니까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지금 좀 어두워져서 숙소 소개는 내일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응? 엄마 따라다녀. 가자, 들어가자. 일로 와. 한쪽.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마스크. 어디 자? 여기. 오셨어요. 귀여워. 귀여워요, 강아지. 신났네, 혼자서. 나와. 저기 한 번만 서봐. 엄마 사진 찍어줄게. 어? 한 번만. 빨리. 멋있다. 한쪽. 여기 보세요. 엄마 보세요. 엄마 한 번만. 오늘 진짜 따뜻하다. 어젠 좀 흐렸잖아. 우와.
맛있는 냄새나. 우와, 누룽지 봐. 여기 백사장이네. 사달 곳이 없었어. 우와. 이건. 와, 이거 맛있겠다. 그래. 한초야, 같이 노는 거야. 우와. 너는 만드잖아. 한초야, 너도 좀 뛰어 놀아봐. 같이 놀아봐. 혼자 놀아. 한초, 한초 사회성 제로. 같이 놀아봐. 어머. 한초 앉아버렸어. 한초 쫄았어? 한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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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오빠, 바지를 왜 걷는 거야? 같이 사진 한 장 찍어. 응? 영상 찍었어. 한초야, 거기 앉아버리면 어떡해? 배 다 젖겠다. 어? 이 한초. 오마야. 한초 발자국. 그러게? 엄청 착하다 너. 이름이 표선이야? 너무 착해. 포장으로 해서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한초야, 엉덩이 이렇게 꽉 붙이고 있어야겠어? 아,
아니 제주도에서 교촌을 왜 시켜 먹어? It hurts and I feel it. You gotta take it on the chin. 아빠 포장해요. 칼국수. 대청사. 스케줄 어떻게 되나? 네. 네. 아직 안 정했어. 그냥 힘 먹고 그냥 화장실에 가고. 여기 집주인 언니가 추천해준 데 중에 말 카페 있거든. 킬복순이네. 아 킬복순이야? 아니 킬복순인데 킬러잖아. 그래서 킬복순이라고 하려고. 이 스릴러? 그렇죠. 사무야 와시가 호텔은 엄마도 아무케도 땅카. 야쿠잔가? 죽은 게 아니었나? 성범이냐?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묵었던 에어비앤비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독채 펜션이고요. 이렇게 마당이 정말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칸초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숙소랑 마당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귤밭입니다. 지금은 귤이 많이 떨어졌긴 한데요. 엄청 예쁘게 조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인증샷 남길 수 있는 곳이고, 커피 같은 거 아침에 마셔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은 다 귤밭이에요. 칸초가 종횡무진 누리고 있습니다. 칸초 일로와! 일로와 엄마 간다! 여기도 이렇게 감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숙소 안에 보여드릴게요. 칸초 일로와! 일로와! 엄마 들어간다! 엄마 들어간다! 일로와! 들어와 일로와 한쳐 일로와 말 안 듣는 거 봐 빨리 와 엄마 들어가 한쳐 일로와 들어와 너 어디 탈출을 해 들어와 빨리 일로와 자 이렇게 숙소에 들어오면 이쪽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조리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릇이랑 간단한 양념들이랑 이렇게 있어서 와서 뭐 요리 해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커피 머신이랑 토스터기도 있고 여기가 메인 포토존이에요. 이 뒤에 감귤나무가 있어서 이 창 열면 감귤나무를 보면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샷도 많이 찍더라고요.
여기는 거실. TV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바깥 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아지랑 같이 와서 이렇게 그릇이랑 방석도 준비해 주셨고요. 2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침실. 최대 4인까지 묵을 수 있는 숙소라고 합니다. 빛 이렇게 들어오고 어제 날씨 진짜 맑았을 때는 빛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진짜 넓습니다. 이렇게 비데도 있고 역시 이렇게 뭐 강아지 타월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엄청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스트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막 주변 명소 같은 것도 소개해주시고 3일 동안 너무너무 잘 쉬다가 갑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올 숙소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서귀포 쪽이고요. 아침부터 졸린 칸초. 칸초야, 어제 밤에 뭐 했어? 밤에 잤잖아. 응? 오늘의 OOTD. 칸초? 멍? 칸초 멍멍? 어이치. 정망! 어이치! 됐다, 다 먹었다. 배고파. 가자, 나 조금만 밥 먹으러. 가자! 문어랑 올려서 먹어. 당근 주스 완전 건강한 맛. 당근 집에서 갈아 먹어. 당근 맛있어. 너 당근 싫어해. 왜 이거 싫었어? 부자 당근이 유명하지.
103만. 엄청 두껍나 봐. 고기 엄청 두꺼워. 한국인의 알리오 올리오. 안에 핑크색이야. 생각 없죠.